그 다음 리포트는 뭐죠? 먼저 파운드리 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가 역대 최대의 규모 수주 전망이라는 제목인데, KB증권의 김동원 연구원님께서 리포트를 작성해 주셨고, 2023년도 삼성 파운드리는 최대 수주 약 160억 달러를 달성을 했고, 향후 수년간 역대 최대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한 이유는 삼성 파운드리 고객 수가 22년도에 100개, 24년도 올해 134개, 26년도 169개, 28년도 2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6년 만에 약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근데 최근에 AI 동향을 보면 고객 수가 계속 늘어날 네.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TSMC가 캐파가 다 안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조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가동률 하락으로 적자가 지속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최대 규모 수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인식이 시작되어서 삼성 파운드리 실적은 올 상반기 바닥을 확인하고 하반기부터 개선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도 삼성 파운드리 수주는 인어노우를 포함한 선단 공정 제품 비중 확대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적은 25년부터 큰 폭의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3년도에 그 수주를 많이 받아놨네요. 네, 그렇다고 저도 이 리포트 보고 좀 알았거든요. 네네. 예. 자, 거기에다가 이런 첨단 2나노, 네. 예, 뭐 최근에 이제 3나노도 한다고 그러고 2나노도 한다고 그러는데 예, 이런 선단 공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제 수율을 빠르게 올려서 그죠? 네. 수율이 안 나오면 사실 수주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네. 이익이 그렇죠? 네, 이익이 안 나요. 네, 수율 뭐 50%밖에 안 나오면 절반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수주는 많이 받아놨는데 결국은 네, 이걸 갖다가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율이 올라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죠. 네, 아직은 네 좀 알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최근 삼성전자가 일본 AI 1위 업체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로부터 2나노 AI 가속기 생산을 수주받았는데 이번 수주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첫 번째로 딥러닝 AI 세계 1위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가 최선단 2나노 AI 반도체 생산부터 TSMC에서 삼성전자로 변경을 했고 동사의 신사업이 AI 로봇, AI 딥러닝 암 발견, 그리고 AI 레벨 4 자율주행 등의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동사의 주요 고객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도요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향후 미국과 일본에서 추가적인 대형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모멘텀을 이제 가졌다라고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특이하네요. 일본에서 요즘 TSMC랑 굉장히 사이가 네, 좋은데. 네, 맞습니다. 공장도 완공했고요. 네. 또 공장도 질 거고. 그렇죠. 예. TSMC 그 공장 착공식에 뭐 도요타 회장부터 해가지고 예. 네. 여기저기 뭐 다 와가지고 소니도 오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일본의 AI 업체가 TSMC에서 삼성전자로 이거는 전자로 변경을 했다라는 뉴스가 가격을 싸게 준다고 그랬나? 네, 삼성전자 전략이 지금 TSMC보다 낮은 단가로 지금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최근 2나노를 포함한 선단 공정의 수주 증가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반전 계기를 마련해 향후 TSMC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2나노부터 3세대 게이트오러라운드를 적용하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의 핵심 지표인 PPA 효율이라고 성능 그리고 전력, 면적이 TSMC 1세대 GAA보다 우수하고 최근 일본 2나노 AI 가속기 수주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삼성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인 가온치스의 역할과 비중이 컸다는 사례를 감안하면 향후 파운드리 수주에서 DSP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자는 일본의 PFN 위에서 말씀드린 회사입니다. 이나노 수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향후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을 포함해 미국에서 신규 수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그 표를 봐주시면은 TSMC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전 세계의 파운드리 10위 업체의 그 점유율을 제가 갖고 왔는데 삼성전자는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3분기에 한 1% 좀 안 되는 포인트로 그 MS가 살짝 물러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TSMC하고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때는 TSMC가 60 찍고 네. 삼성은 10% 미만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한 55 그리고 삼성이 한 12 네. 네, 이 정도에서 이 삼성의 비중이 한 20까지 올라오면 참 좋을 것 네,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이 리포트를 보면서 배운 거는 수주는 많다. 네. 예. 얼마나 빨리 이제 수요를 잡느냐. 네. 예, 요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게 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리포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파운드리 네. 사업 말고도 메모리부터 가전 이런 사업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김동원 연구원님께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제목은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입니다. 먼저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조 원 손익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27조 원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운드리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가동률 하락과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D램은 웨이퍼 기준 최선단 공정의 비중이 2024년도 하반기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향후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낸드 또한 ASP 상승과 조단위 규모의 재고평가 손실의 이익 환입 등 영향으로 올해 흑자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근데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네. 26조 예상을 하는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컨센서스가 한 32조 네, 정도. 32조 정도 되고 예,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실적 개선으로 YY로 558% 증가 4.2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9조 원 개선된 7,252억 원으로 22년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하지만 1분기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은 아이폰 15 판매 부진 영향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될 것으로 영향이 되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 역시 가동률 하락 그리고 고정비 부담 등으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부문별 영업이익은 반도체 쪽에서 4천억 원 적자 그리고 MX 네트워크 사업 부분에서 3.7조 원 이익 디스플레이 쪽에서 3천억 원 그리고 가전 그리고 하만 쪽에서 6천억 원 이익이 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1Q까지는 적자로 보고 있네요. 반도체를. 네,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가 벌써 4Q에 그죠? 3,400억이나 흑자를 냈는데 네. 이번 1Q에도 삼성전자가 적자를 계속 낸다라는 거는 좀 실망스럽네. 아직은 레거시 쪽에서 도는 모습이 네. 크게는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겠네.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 쪽에서 강력한 HBM 모멘텀이 네. 있었고 그쵸. 삼성전자에서는 없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에 그 마이콘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하거든요. 역시 영업 적자입니다. 아 네. 그렇네요. 예. 일단은 HBM3 또는 HBM3E를 해야 된다 그죠? 예 그거 해야 예. 됩니다. 그러면서 ASP를 확 끌어올려야지 예. 네, 그래야 흑자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도 3월부터 양산한다고 했으니까 네. 삼성전자도 아마 할 거라고 보고 오늘 아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8단인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거는 3E가 12단이더라고요. 네, 12단입니다. 네. 네. 어제 발표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12단은 전 제품보다도 뭐 50%나 네. 성능이 네. 좋다고 하니까 네, 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삼성전자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주시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32.5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D램 그리고 낸드 빛 퇴출량이 각각 17%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선단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가운데 D램 낸드 ASP도 각각 43% 31% 상승하면서 올해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조 원 손익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D램 낸드 재고도 7에서 11주 수준으로 추정이 되어서 3분기 중에 재고 정상화가 전망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파운드리 사업은 실적 부진에도 작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 수주 잔고를 기록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온디바이스 AI 시장 확대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예상이고 기대인 점이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서 HBM3에서는 하이닉스한테 한 6개월 정도 뒤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3E에서는 기술 격차가 이미 거의 한 1년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고 그 DDR5 역시 그 하이닉스한테 지금 뒤지고 있는 걸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략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제품을 내놓고 그 6개월의 마진을 싹 빨아가면서 이제 나머지 투자했던 거를 다 회수한 다음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제품을 내면은 그걸 또 단가를 깎아서 이제 마진을 얻는 구조였는데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구도이고 삼성전자는 HBM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지금 다 크게 어떤 걸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야, 초격차를 지향했던 1등의 삼성이 그죠? 네. 이번에는 그 HBM3에서 6개월이나 그렇게 뒤지는. 네, 맞습니다. 네, 그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리포트는 요 정도까지 하고 밸류에이션 PBR하고 PER 그 밴드 차트만 한번 그래도 보고 갈까요? 네 지금 PBR이 1.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많이 오를 때는 2배 정도까지 상승하라고 아니면 파운드리 기대감이 없으면 1.7배가 정도가 상단이기 때문에 네. 지금 멀티플로 봤을 때는 중단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보통은 삼성전자가 PBR 1.1에서 2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하이닉스가 0.9에서 1.6인데 지금 하이닉스는 벌써 PBR 그죠? 두 배 가까이 네, 네. 올라가 있는데 이 시장이 참 정확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항상 6개월 초격차를 유지할 때는 전자한테 높은 밸류에이션을 줬고 네. 예, 지금은 아무리 삼성이라도 늦으니까 또 낮은 밸류에이션을 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리포트죠? 방산에...